지금 연극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네. 연극협회장 일 맡으셔서 연극협회장 일 맡으셨다고요? 네, 제가 한국연극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네.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제가 사는 데는 그 4.19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그 행사가 있어요. 4.19 행사. 네. 그래서 거기 이번에 구청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연극도 참여를 해서 야. 연극을 합니다. 멋있다. 예. 한 40명 가까이 나오는 그 4.19 때 그 얘기를 연극을 하는데 아주 즐겁고 내가 아주 젊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주 젊은 기운을 받으면서 연습하니까 아주 요새는 아주 사는 게 즐겁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만 회장님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제 회장님이시고 최선자 베테랑께서는 스크린에서 올 초에 뵀는데요. 네. 예, 영화 하셨잖아요. 예. 예. 아, 우리 젊었을 때 유행했던 삐빠빠룰라 예. 이걸 타이틀로 해서 네. 아, 이렇게 어르신들 드라마를 이렇게 영화를 아름답게 했었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예. 제가 신구 씨 부인 역할을 했는데 신구 씨하고 저하고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연극 많이 하고 드라마도 하면서 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아래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할 때 네. 신구 씨가 나를 번쩍 들어서 침대에 딱 누이는 이런 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어요? 네. 어머. 신구 씨가 이제는 너무 아름답게 연세도 드시고 그러면서 우리 영화 속에 저를 업고 가는 신이 있었거든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인데 네, 어땠어요? 업으라고 딱 앉아 제가 엎였더니 못 일어나시네. 조심하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근데 딱 보면 네. 말이죠. 인생의 이분들은 이 누님들은 두 가지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최선자 씨는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방울 울리면서 작두 타고 기집을 놔라 이런 역할은 네. 최고 아닙니까? 네. 근데 토요일날 그런 드라마를 보고 일요일 날 교회 가면 성가대한자가서 찬송 불러. 이게 두 가지 인생을 사시는 분이야. 나는 사실 그 무당역이 와도 정말 최고의 연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배역을 받으면요. 나락꽃 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가서 나락꽃 녹음기 갖다 놓고 보면서 집에 와서 연습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최선자보다 더 잘하는 무당은 안 나왔다. 근데 나 예수 믿고 무당 안 합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연기는 연기고 오해 안 해요. 연기는 연기고 그렇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네. 감사합니다. 진짜.